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시장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4월 들어서 코스닥의 5일선이 상승하더니 어제는 또 좋은 소식을 알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50선에서 최근 5일선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오늘 상승으로 전망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좀 기업 실적을 좀 앞두고 좀 소폭 하락을 했지만 S&P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개선 속도가 좀 더딘 편이고요. 좀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폭발적인 좀 개선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좀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증세가 약간은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크기 때문에 단기에는 좀 관철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법인세에 좀 증세가 일어난다면 좀 의미 있는 세율 인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 미국에 약간 좀 보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으로 전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국내 증시의 좀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유입 규모, 그러니까 뭐 예탁금이라든지 주식 순매수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도 최대 19.8%까지 1%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팔지만 않아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좀 호재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조적인 어떤 수요 급증이 좀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신차 효과의 어떤 자동차 등 좀 국가 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수출 지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 경기 재개라든지 부양책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들 제거 확충 등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이 안 팔기만 해도 호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옵니다. 최근은 금융투자까지 가세를 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시장의 브레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세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배당으로 증세를 좀 마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삼성전자의 배당이 금요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당금의 재투자의 수요 역시 수급에 있어서 어제 또 이데일리 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상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지금 백악관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좀 참석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투자에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길 원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당장 결과가 나온다던가 어떤 뭐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백악관은 이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를 좀 해결하고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업계들 간에 좀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어떤 입법을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금을 대기 위한 입법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오늘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좀 큰 모멘텀을 좀 얻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특허 소송에 좀 합의를 하였고요. 그동안 좀 어떤 짓눌렸던 2차 전지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약발 섹터도 좀 투심 개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미국 아마케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좀 면역 항암제 정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좀 제기가 되는데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이 되지만 코스닥의 대표적인 좀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반대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은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1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연준의 출구 전략도 분명히 하반기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공매도 제기가 좀 제기가 되면 사실 당분간은 좀 국내외 증시 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세 섹터를 좀 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